자, 개성만두 붕 연희 직영점인데요. 매장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게 미슐랭의 바크롬이 100%입니다. 5년 차세요.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빅 그루밍 5년 연속 2017년부터니까요. 굉장히 많이 신문과 잡지 같은 데도 실렸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갔어요. 대를 이은 맛집이네요. 손님 많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돼요. 자, 김치라든가 깍두기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담그고 계세요. 보면 지금 깍두기하고 열무김치하고 물김치가 나오는데요. 간장도 수제 간장으로 보여서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 자, 녹두전 정식에다가 개성만두찜 그리고 개성반반만둣국을 주문했는데요. 녹두전 정식이 밥 대신에 만두가 이렇게 나오고요. 녹두를 직접 갈아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국물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손만두고요. 이게 이북만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추김치는 안 나오는데요. 배추김치는 겨울에 나온다고요. 요거는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가 섞인 반반만두국이에요. 만두 전치네요. 자, 직접 빚은 만두로 굉장히 유명한 개성만두궁의 연희 직영점이에요. 보면 이거는 고기만두하고 김치만두하고 섞였는데요. 반반으로 주문했거든요. 둘 다 맛있겠죠? 저는 김치만두보다는 고기만두를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만두를 커팅해 볼게요. 고기 만두부터. 집에 가서 만원 주려고. 한 시간 알바했잖아. 이게 개성 만두라고 이름이 상호가 그렇기에 이북 만두예요. 이북식 만두. 이북식 만두는 만두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예, 고기 만두에도 두부하고 고기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들었고요. 김치 만두에는 김치를 다져서 넣었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맛이에요. 자, 만두가 수제 만두답게 맛있어요. 이게 속도 편안할 것 같아요. 김치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 만두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반반이 궁금해서 반반으로 시켰는데 반반으로 잘 시킨 것 같아요. 자, 만두 자체가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게 만두 간장은 고춧가루를 듬뿍 넣는 게 저는 취향이거든요. 간장도 수제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맛있고요. 고춧가루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요거는 개성 만두찜인데요. 전용 간장에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고기만두예요. 저는 고기만두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김치만두보다는. 녹두전 정식인데요. 그 저는 밥하고 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녹두전에다가 만두가 세알 나와요. 고깃밥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녹두전도 이북 음식 중에서 유명하죠. 녹두를 갈아서 돼지 기름에 보통 부쳐내는데 숙주하고 돼지고기하고 넣고 먹어볼게요. 자, 만두는 수제 만두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담백하고요. 이 녹두전도 막 어떤 집에 가면은 너무 기름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깔끔해요. 맛이 고소하고요. 자, 녹두전 정식에 나오는 만두인데요. 고기만두로 나오고요.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이게
닭고기 만두찜, 개성 만두찜 하고 이게 녹두전 정식에 나오는 만두하고는 비주얼이 똑같거든요. 만두국에 나가는 만두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쪄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만두국이나 만두찜이나 그 녹두전 정식에 나오는 만두나 다 똑같은 고기 만두고요. 이 집은 만두 전골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만두가 상당히 담백해요. 속이 편안한 가정식 만두. 녹두전에 같이 나오는, 녹두전 정식에 같이 나오는 국물은 만두국 육수하고 동일한데요. 보면 양지, 소고기 양지가 들어갔어요. 같이 먹기에 상당히 좋고요. 간이 세지 않아서 가족 외식하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미슐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스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이고요. 더 플레이트도 있고, 그리고 빅 구르망이라고 가성비 좋고 먹을만한 맛있는 그런 식당에게 미슐랭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개성만두 궁 같은 경우에는 연희 전문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빅구르망이고요. 보면 요리들이 다 수제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매일 아침 정석껏 만들고 있어요. 수제 만두에 이것도 양지 국물이더라고요. 속이 편안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정직한 맛이랄까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 외식도 상당히 흔하네요. 인기가 많은 만두집이에요.